오페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귀.
성공 도설 천공 개참품
십분 십회한 것이 십분 십정 십통 십인품 마성 십품 여수장 보살 주척을 구사 열의 십신 상해품 열의 수호 공덕품 보현행 것 열의 출 이세간품 일곱개 시리신만대 송경 삼시구품 원만교 풍성차경 신수지 소발심시변정각 안자여시우토에 신영비로자 나불법성월용무이상 제법부동본래서 무명무상절일세 정지소지 날씨가 아주 대단히 더운데도 이렇게 많이 동참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혼자만 더운 것이 아니고 서로가 이 더위를 무릅쓰고 이런 법회에 동참하면은 서로 모두 힘이 돼요. 내가 힘을 조금 내면은 딴 사람도 그 힘을 받고 또 그 힘을 받아서 동참하면은 다른 사람도 이제 역시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서로 연계의 이치이기도 하고 세상 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원리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밖으로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은 내 하나의 그 어떤 정진이라고 할까 노력이라고 할까 뭐 조그마한 그런 그 수행이 사실은 큰 공덕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화엄경 몇 구절 배워가는 그런 뜻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공부가 121쪽인데 자 8광 8개의 광명을 놓는데 만행 공양 그랬어요. 만행, 만 가지 행위, 만 가지 수행, 이런 말입니다. 그, 선방에서는 이제, 결제 한철 이제 정진하고 나서, 해제하고 이제 어디를 이제 다닌다 할 때, 만행 떠난다, 만행한다, 그래요. 그 이제 육도 만행, 구체적으로 하면 육도 만행이라 육바라밀을 가지고 펼치면은 만 가지 수행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육바람이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잖아요. 선정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더라도 늘 정신이 초롱초롱하게
깨어있는 상태, 그게 선정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는데도 예를 들어서 초롱초롱하게 깨어있어서 주변의 상황을 우리가 잘 살피고 감지하면서 가야지, 그게 안 되면은 어떻습니까? 차가 올 때 그 피하기도 쉽지가 않고 옆에 사람이 지나갈 때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부딪히기도 하고 또 신뢰를 범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사에 우리가 선정이 필요해요. 뭐 참선한다고 죽치고 가부좌 틀고 앉아 있는 것이 선정이 아닙니다. 그거는 최하급 선정이에요. 선정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초롱초롱하게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 그래서 그 선정만 하더라도 8만 4천 가지 만행이 됩니다. 만 가지 행하면은 아주 여러 가지란 뜻이지 1만 가지란 뜻이 아니에요. 1만 가지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보시만 하더라도 그렇죠. 선정을 이제 대강 설명했는데 보시만 하더라도 내가 늘 보시가 뭐라고 했죠? 배려하는 것이다. 내 마음 조금만 남을 배려하면은 그것이 큰 보시가 되거든요. 뭐 가난한 사람에게 좀 이제 돕는 것도 크게 이제 보시하는 것이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 불교에는 법보시를 제일로 치잖아요. 법보시에서부터 법보시는 결국 법에서 부처님 말씀인 법을 배워서 일상생활의 여러 분야로 배려하면서 살자. 남하고 같이 더불어 사니까 배려하면서 살자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보시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도 사실은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분석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응용을 하기로 하면 그것도 수만 가지 보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계도 질서를 잘 지키는 거, 교통법규 잘 지키는 거, 예의 잘 지키는 거, 서로 앞뒤를 잘 가리는 거, 이것도 전부 지계에 해당되고 등등 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로 그렇게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행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육도 만행, 구체적으로 하면 육도 만행이고 우리가 수행하는 것을 전부 만 가지 수행, 어디 한 가지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뭐 크게 드러난 것만 해도 첫째는 불자는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을 공부해야 돼요. 그게 만행 중에 제1조라. 경전을 일단 공부해야 뭐 부처가 무엇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뭐 승부가 무엇인지 불법성 삼부를 아는 것도 경을 통해서 우리가 소개받은 거지 다른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원효대사가 어떻다, 의상대사가 어떻다, 서산사명이 어떻다, 고려 때 뭐 보조진울스님이 어떻다 등등 그런 그 불교 역사에서 많은 그런 훌륭한 스님들이 지나간 것도 우리가 역사책 그것도 일종의 경전이 되고 또 이야기를 통해서 설법을 통해서 듣는 거 그 역시 경을 읽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일이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경을 알아야 돼. 경을 아는 데서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이제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부터 뭐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불교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기도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일 많은 불자들이 그 좋아하는 수행법. 수행법으로서 기도라고 하면 참 그 기도가 좋은 거예요. 정말 그 기도는 수행법으로서의 기도는 참선 이상 가고 이 저기 뭐 간경 이상 가고 주력하는 것, 주문 외우는 것 있죠. 주문 외우는 것 이상 가고, 뭐 절하는 것 이상 가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에서부터, 그 다음에 뭐 참선도 있고, 주력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수행법이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행법들도, 그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절하는 그런 그 수행법을 들어 이제 이야기하고, 또, 절을 권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티벳 불교 같은 데서는 특히 절을 많이 하죠. 그것도 또 오체 투지 절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아주 큰 만행 가운데 만행 만 가지 수행법 가운데
뭐 8만 4천 가지라고 하죠. 그런 수행법 가운데 하나고.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육도만행. 육도만행이라는 말은 꼭 외워놔야 돼요. 여섯 가지 바라밀로서 수행을 하는 것. 그거 이제 여섯 가지를 펼치면은 뭐 수백 수천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여덟 가지 광명으로서 그런 이제 만 가지 행을 공양하는 그런 광명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사실은 현수품의 이 광명 놓는 이야기, 저 앞에서 신심에 관한 이야기 등등 다 아주 좋다고, 막연하게 아주 좋다고 하고 참 한번 읽어보면은 그냥 무슨 그게 그 뜻이 어디로 돌아가는지는 모르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 그것만으로도 아주 그 참 환희심이 나고 흐뭇하고 이제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은 사실인데, 광명이라고 하는 거 왜 여기서 광명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는가?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삶이 전부 광명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하나가 전부 광명이에요. 뭐 불교적인 것을 굳이 연관시키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광명이에요. 그렇게 이해되더라고요. 뒤에 보면 이제 육근 뭐 또 육진 이런 것들, 아니 비설신의 광명을 이야기하고, 또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그 육근의 경계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법도 광명이 되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이 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우리 일거수일투족 호흡 하나 하는 거, 손으로 동작 하나 하고 발 한번 움직이고 하는 것이 전부 광명이구나. 깨어있는 눈으로 보면은 전부 그것이 정말 빛나는 일, 광명스러운 것, 밝고 밝은 행위이구나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방 광명 명 보험 그랬어요. 또 광명을 놓으니 그 광명 이름이 보험이다 그랬어요. 보배 보자 장엄할 엄자 차광능각 일체 중하야 이 광명이 능히 일체 중생들을 전부 깨우친다. 깨우쳐서 영덕 보장 무궁진하야 보배 창고 무진량의 보배 창고를 얻게 해서 그렇습니다. 얻어서 이 광명으로서 이것으로서 무진장의 보배로서 열애에게 모든 열애에게 공양하나니라. 영덕 보장 무궁진하야 무궁무진한 보장을 얻어서 이것으로서 모든 열애에게 공양하게 한다. 그래 보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광명이 참 아주 무진장한 그런 그 보배 창고란 그런 그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뭡니까? 뭐 흔히 그 마음이라고도 하고 또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진여불생이라고도 하고 뭐 진여열반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런 그 보이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삶의 근본이 되는 그것이 무진장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보다 더 큰 무진장이 없어요. 그게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루하루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무진장은 없다. 늘 그런 그 근본 취지, 동기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이걸 또 어떤 형식에 불과한 것이긴 하지만은 이제 종종 어째서 보험이라고 하는 광명을 놓게 됐느냐? 모든 가지가지 상묘보 보배 중에서도 여러 가지 보배가 있죠. 제가 염주를 좋아해가지고 염주를 이것저것 옛날부터 많이 모았는데 거기도 이제 조금 좋은 염주가 있고 덜한 염주가 있고 그렇더라고요.